안녕하세요. 배승준 소장입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뱃샘만 고유왕사를 맡고 있는 이재우 선생님입니다. 아, 이재우 교수님. 아, 오늘은 모신 이유가 뭐 다름 아니고 제가 연구작을 진행했는데 이제 스케치는 제가 뜨고 채색을 맡아주셔가지고 채색에 대한 질문 총공세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모셨고, 일단은 뭐 그림은 이렇게 띄어져 있는 걸 같이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어디 학교 문제죠? 건대 커디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디가 뭔지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각디자인과인데 커뮤니케이션. 네, 커뮤니케이션 시각디자인. 언제 문제죠? 바로 최근 직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뭐 말들이 많았죠. 패턴이 엄청 경우수가 많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감 못 잡는 애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또 같은데,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거 평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약간 퍼즐 느낌으로 그 아파트랑 이제 그 예시가 삼각형 막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걸 퍼즐식으로 풀어야 된다? 어떨까? 퍼즐? 네. 사실 뭐 정답이 없죠. 그쵸. 사실 뭐 디자인해라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뭐 그냥 그 안에서 패턴을 본인이 선택을 해서 뭐 통일감 찾고 뭐 리듬감 찾으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거를 이제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경우의 수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제 구도는 제가 짰으니까 구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봤습니다. 레고 블록 같이 어떤 조형물을 하나 만들고 이제 화살표로 이제 방향성을 이제 강조를 한 느낌인데, 구도 평가는 좀 어떤 건 파란색 이제 구조물 이런 걸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주시고 화살표를 리듬감이랑 약간 그런 포인트를 잡아주신데 저는 불안하다고.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이거 컬러를 이제 책임져 주셨는데 좀 이 채색이 좀 보시는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약간 아무래도 물칠이 좀 많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묘사가 그렇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할 때만 해주고 풀 땐 풀고, 이게 좀 재우 선생님의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저희 학원의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뭐 물칠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 물칠 오해가 많잖아요. 물칠 하면 물칠하면 이제 종이가 묻는다, 뭐 약간 잘 안 마른다, 이렇게 그런 편견이라 했다. 아니 그냥 죄인 취급을 하던데. 네, 맞아요. 거의 대부분 다 두껍게 바르니까. 근데 이제 물칠을 오히려 물을 더 많이 쓰면 오히려 안 물고 오히려 좋다. 아, 오히려 좋다고? 오히려 좋다. 물긴 물던데? 아, 잘하면 안 물어. 아, 잘하면 안 물어. 그건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이제 알아가야죠. 아, 근데 뭐 물어도 필면 되니까. 맞아요. 어쨌든 마르면 괜찮았어. 또 얘가 뭐 한 요 정도로 이렇게 말리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뭐 피면 될 것 같고. 묘사가 보면은 여기 모서리 쪽에 이런 데랑 밖에 없어요. 사실 보면 다 되게 담백하게 이렇게 칠을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위 주제 쪽이 포인트니까. 사실 저는 묘사로 막 그림을 딱 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톤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화이트도 있잖아요. 블랙도 중요하다. 톤이 중요하고 묘사는 필요한 만큼이나. 네네, 주제 구조를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구조를 굉장히 복잡하게 짰기 때문에 이런 화살표라든가 이런 데 묘사가 많이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산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물칠이 이제 필요할 때가 있고 두껍게 바를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필요한지. 일단 노란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약간 온도를 좀 더 많이 높여서 썼고요. 이제 노란색이 물이 많이 타면 색이 좀 빠진다요. 채도가 낮아졌어. 채도가 낮아졌어. 그래서 노란색은 약간 많이 타는 편이고, 이런 무채색이나 파란색 같은 경우는 물을 조금 많이 탄 다음에 색연필로 좀 색깔 보강해주는 느낌. 물칠이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물이 많아지면 물감의 농도가 연해지더라고요. 한강라면처럼. 네네. 그러면은 발랐을 때 밝아질 수 있잖아요. 그쵸, 약간 싱거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필요한 데가 뭐 밝은 데 위주로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일단 굳이 이렇게 단계로 나누자면 물을 많이 타는 거를 화이트 남겨가면서 밝은 면을 칠해줘요. 이 밝은 면에도 저는 한 단계가 3개로 남는 거거든요. 3개나 남는가? 네. 화이트랑
밝은 파란색이랑 이 외곽 쪽은 약간 색연필로 좀 깡된 살짝 티난 파란색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좀 더 한 매니지는 좀 더 다채로운 색깔을 보여주려고 그런 것도 좀 색연필에 대한 건데 색연필을 많이 쓰면은 그림이 탁해지고 별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애들한테 하는 말은 아니고 이제 뭐 학원을 옮겨온다거나 전해져야 해서 색연필 쓰면은 배 털렸어요 막 이런 사람들 아 그렇죠 많죠 네. 이제 우리라고는 색연필이 반이잖아 사실 맞아요 근데 그게 학원의 스타일이라면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색연필은 좋아라서 좋다라고 해서 쓴다기보다 필요한데 써주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런 오해도 약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색연필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물감을 두껍게 걸면 색연필이 잘 안 올라가요 맞아요 벗겨지고 네. 그래서 아무리 두껍게 칠하는 학원은 색연필을 정말 칠하지 않 최대한 자신을 지키는 그런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학원은 이제 본인 판단에? 네 이제 저 제 판단입니다 저는 이제 이 스타일을 계속 추구해왔기 때문에 근데 물칠에서는 색연필을 많이 써도 이게 벗길 수도 않고 그렇죠 네, 오히려 이게 강점이 될 수 있는 약간 물이 많으면 얘가 젖으면서 물감이 깊게 착색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논리구조적인 과학적인 얘기고 색연필은 사람이지 뭐 이거는 스타일이라서 제 생각에는 톤만 톤이나 뭐 어떤 표현이라던가 어디를 잡고 뭐 이런 것만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고 이제 뭐 어때요? 뭐 얼마나 걸리셨어요? 스케치하는 스케치는 사실 뜨는 거는 뭐 한 시간도 안 걸렸는데 아이디어 짜는 게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연구작이다 보니까 좀 욕심을 내면서 아, 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뒤집어품이 너무 많았는데 사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맞아요 경우의 수가 많아가지고 애들이 경우의 수가 많으면 선택을 못해가지고 어려워하는 본인이 너무 보통은 자존감 낮은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그려도 되나? 라는 어떤 의문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조형 능력만 있으면 아주 쉬운 문제다 사실상 좀 채색이라는 질문 한 개만 더 해볼 텐데 네. 아까 톤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제 배경 쪽에 좀 팁이 있다면 배경 쪽 아, 이 배경을 조금 강조하신 분들 한다는 게 조금 이제 여기보다 신경을 덜 쓴다 대충 그린다 네 좀 대충 할 수 있다 네 보통 이제 우리 근경이랑 배경이 조금 비슷해진 경우가 있어요 여기 너무 빼가지고 아 너무 밝게 풀어서 네 저는 배울 때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가지고 너무 비슷하다 싶으면 여기를 좀 더 밀도를 올리고 밀도라든지 뭐 밑감의 밀도와 톤 묘사라든지 이렇게 아. 톤 여기는 이제 보통 정리할 때 저는 70번 그레이 하나로 아 마카로? 아니요 그냥 색연필 아 색연필 그냥 미스텍 좀 색깔 빼가지고 그러니까 색깔 70번. 부분 없이 70% 그레이 색연필로 양감을 다 잡는다? 네네 이쪽도 물이 막혔네 그러면? 보통? 거기도 네 난리 났죠 그래서 이게 그냥 공간을 이해하면은 좀 쉽지 않나 뭐가 네. 앞에 있고 뭐가 뒤에 있고 그런 것만 좀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색연필을 많이 쓰는 학원도 있을까요? 색연필을 많이 쓰는 입장에서 팁이 있잖아요 근데 색연필에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이거를 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잘하진 않지만 색연필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이게 능력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만 일단 어느 정도 물감으로 기본적인 건 다 해놔야 돼요 의존을 하다 보면 기본적인 게 안 돼서 색연필로도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죠 톤도 안 깔렸는데 바로 색연필 들어가고 그러면 완성도가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색연필 이렇게 예쁘게 풀고 하는 거를 잘 못하더라고 그런 거는 뭐 이렇게 딱히 생각해본 팁은 없죠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거 연습이죠 그치 연습이지 기술에는 연습이죠 소묘랑 같은 개념이라서 이거는 이제 손기술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제 생각에 팁을 드리자면 좀 비빈다거나 뭐 휴지로 비비면 잘 비벼지잖아요 생각보다 아, 네. 아, 해보진 않았어 아, 손가락으로 비벼가지고 아, 그럴 수 있어 그래갖고 색연필 많이 오래 하면은 손목 진짜 아프긴 해 아 맞아 진짜 특히 좀 손목 연약한 여학생들 경우 이렇게 감고 오는 애들도 좀 꽤 있는데
뭐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 그럼 이제 색깔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노란색은 뭐 쓰셨어요? 노란색은 그 테스 토먼트 옐로우 그거 하나 썼어요. 그거 하나만? 네. 어두운 노란색. 아, 어두운 색이나 이런 이제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보라색을 섞어가지고 토먼트 바이올렛? 그냥 단적인 보라색. 아무거나? SWC 네, 그거 아무거나 네. 다 보라색? 네, 보라색 섞으면 이상하게도 예쁜 노란색의 중간톤이 나온다. 네. 그럼 딱 그 두 개의 색만 쓰고 네. 블랙 쓰고 생명필로 다 들고 네. 중간은 막 비비고 그래서 저는 노란색이 약간 오렌지 계열로 빠지면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그렇죠. 그리고 오렌지가 되어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색이 제일 적당한 선인 것 같아요. 그럼 이 탁구공의 색은 무슨 색이신가요? 이거는 이제 아이보리 블랙을 썼는데요. 물을 타서? 네네 물친 이 투명색은 틴트를 썼고요. 틴트? 뉴트럴 틴트? 네 뉴트럴 틴트를 썼고 그리고 탁구공은 이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질감이 다른 투명체인데 아니 투명체 그 어제 무채색인데 색깔을 똑같이 가게 되면 무채색도 달걀이 좀 있어요. 네 그렇죠. 약간 차가운 느낌도 있고 따뜻한 느낌도 있어요. 차이를 좀 줘서 어쨌든 소재의 구분을 줬다. 네. 파란색은 어떤 색이지? 파란색 코발트 블루 하나 썼어요. 패스 코발트 블루.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두운 쪽에 세이 그때 브라마린 섞어요. 근데 좀 어두운 것 같아요. 브라마린이랑 인디고. 네네. 어둠 쪽은 이제 틴트 이런 거 좀 섞어 가지고. 그냥 블랙 섞었어. 포스터 블랙? 네. 좋구나. 물감 많이 사용하는 또 이제 제우스의 특징이 이제 이런 그림자를 예쁘게 잘 잡는 것 같아요. 그림자가. 칭찬하라고 했던 건 아니고 그림자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말로 팁을 주기는 어렵지만 중요성? 그림자의 중요성? 그림자 하나로 공간이 뒤틀릴 수도 있고 완전 분위기 그림자 하나 넣었는데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그치.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그림자 이쁘면 사진이 그렇죠. 그 감성이 있으니까 저는 좀 한 어떤 느낌이에요? 한 오전 6시 아니 저녁 6시쯤에까지 해 살짝 질 때 오전 6시가 아니 저녁 6시 그러니까 저녁 6시 카페에서 그 빛이 확 들어오는 느낌. 네, 근데 이제 겨울 6시냐? 겨울 6시. 겨울 6시? 네. 너무 어두운 거 아니에요? 아, 조명 키잖아요. 아, 조명. 그러면 시간이 의미가 없잖아?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해줘요. 아무리 티셔츠 잘 해도 형태가 틀리면 볼품이 없기 때문에 형태를 써보니까 그냥 무조건 드로잉을 잘하는 게 최고다. 네, 좀 드로잉 잘하면 티색도 잘해요. 그건 맞는 말이지. 그래서 드로잉 연습을 많이 해서 이거 뭐 실기하지 말고 수능 공부해라 막 이런 느낌. 다 중요한데 그래도 90% 네, 그냥 뭐 어려운 거 안 해도 그냥 육면체 하나만 잘 그려도 그건 맞아. 육면체 하나도 본인들 생각을 잘 해보면 내가 육면체 잘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못해요. 또 마지막 하실 말씀 더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건데 주제에서 생각해보세요. 소감이 어떠신지. 아 내가? 네. 근데 내 소감은 사실 본인이 밝혀야지. 아, 저요? 최석을 자기가 다 했어요. 아 됐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하고 또 자주 나올 수 있도록 잘 불러보고 군대 가기 전에 한 두세 번 더 출연하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빨리 한 번만 하시겠어요? 오세요.
뭐.